해보시죠.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제가 축사를 몇 차례 다녀보니까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요. 이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나마 이 존경하는 선배님 대신에 김은성 목사님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. 유관종이 재영남 초대 이사장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00회 총회 임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지난 7년 동안 모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활리 영성을 가지고 모두를 축복받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는 그 깊으신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. 또 알고 보니까 이 학교도 저하고 같은 숭일 학교를 졸업하시고 군대도 또 같은 수도경위 사령부 30경위단 청와대 경호부대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. 또 이렇게 제가 곁에서 모셔보니까 키나 그 외모까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. 정말 우리 초대 이사장님께서 우리 총회 핑크탱크와 같은 한국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을 잘 개척하셨고 지난 7년에 걸쳐서 잘 성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의미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이대 김수미 이사장님은 역시 100회 총회 때 저는 부회록석이었고 우리 김수미 이사장님은 회록석에서 바로 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. 내가 좀 이렇게 모셔보니까 그 선친 장로님의 깊은 그 기도와 헌신과 섬김의 영성을 이어받았어요. 정말 저희 백회 총회는 지금까지도 잘 모입니다. 왜냐하면 모든 식비를 김 장로님이 내시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. 우리 이순창 총회장님께서 이번 한일장신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 때 가서 김순미 장로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. 저는 7년 전에 이미 빠졌어요. 우리 총회장님 제가 모시면서 총장님 그 인물이나 발병이나 영성이나 제가 감히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데요. 여자 보는 눈은 제가 더 낫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. 힘을 얻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김순미 이사장님께서 2대 이사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총회 쪽으로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. 아멘.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초대 이사장님의 그 개척적인 화해의 영성의 아버지의 리더십이 이제는 우리 2대 김순미 이사장님의 그 따뜻한 섬김과 그 섬세함이 어머니의 영성으로 보완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초대 이사장님 이임과 또 2대 이사장님의 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